휴대폰에서 전기 자동차까지 배터리 활용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지 시장이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량 수입해오던 이 배터리의 원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전기 자동차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충전식 2차 전지 시장.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리튬 전지 시장의 30%를 점유하는 기술 강국이어서 차세대 주력 먹거리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의 원료가 되는 탄산 리튬은 전혀 생산되지 않아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양제철소의 탄산 리튬 제조 공장 건설 계획이 국내 소재 산업의 새로운 전기로 평가받는 배경입니다. 포스코가 올해 제철소 내 코일 창고를 재건축해 건설할 리튬 공장은 한 해 2,500톤 규모. 우선 260억 원을 투자해 전기 자동차 6만 대 분량의 배터리 재료를 시험 생산한 뒤 내년에는 규모를 8배 키운 대규모 공장 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공정에 적용될 신기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리튬의 대량 생산국이 아닌 그런 데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갖고 지난 3년 동안 기술적인 검증을 마쳤습니다. 배터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소재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 포스코는 앞으로 5년간 한 해 전기자동차 100만 대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설비와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